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최근에 이렇게 초등학교 학생회장 선거에 이제 부정 문제가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이 보시게 되면은 지난 1월 달인데 3표 차이로 당선된 정교 회장이 뒤바뀌다. 학교 선거 문제점들 이대로 괜찮은가. 2021년 5월 17일 날 아마 이런 보도가 이루어진 걸 봐가지고 우리가 모르는 그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학생회장 선거에 문제가 참 많은 모양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이 선거라는 것은 공직선거 같은 데서 이제 부정선거가 만연하게 되면은 다른 모든 선거도 다 무너지게 되는데 뭐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네요. 살기는 좀 좋아졌는지 모르겠지만 나라 상황이라는 것이 참 이게 좀 문제가 참 많네요. 보시게 되면은 이게 왜 이렇게 문제들이 발생하는지 한번 보시죠. 학생회장 선거를 조작한 초등학교 교사가 들통이 나자 학교에서 자해를 시도했다. 이게 이제 5월 18일 기사입니다. 전북 군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정교 학생회장 선거 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40대 여성 교사가 불구속 입건됐다. 1월 달에 발생한 그리고 이제 학부모의 이의 제기로서 이것이 아마 밝혀진 경우입니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군산 신풍초등학교 교사 A씨를 이렇게 이제 허위 공문서 작성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거 참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가 참 내가 볼 때는 너무나 여러분들 사기를 칠 때 대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상대방을 속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대방을 속이기 위해서 대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을 여러분 속이기 위해 가지고 간단하고 단순한 것을 복잡하게 만들잖아요. 선거 사기도 똑같거든요. 수개표 하면 될 건데 그거를 복잡하게 뭐죠? 무슨 투표지 분류기를 도입하고 투표지 분류기를 제어하는 컴퓨터를 도입하고 이렇게가 이제 부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투표란 것이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냥 투표 용지에다가 기표하고 투표함에 집어넣고 그것을 여러분 개함한 다음에 하나 둘 세면 되거든요. 대만 선거를 여러분들 발을 정자로 써가면서 어이 한 표 누구 한 표 이렇게 하면 세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한번 이게 보시기 바랍니다. 2023학년도 정교 임원 선거 결과 정정 여기에 모든 문제가 다 들어있습니다. 2022년 12월 29일 3, 4, 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치루어진 정교 임원 전자투표 선거 이후 컴퓨터 통계 결과 처리 과정에서 담당 교사의 고의 작성으로 인해 당선자가 바뀌어야 되어 수정 정정합니다. 아이들 이름 선거하는데 전자투표로 왜 하냐 이야기. 아이들 선거를 하는데 전자투표로 왜 하냐 이야기죠.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해가지고 예산을 낭비하고 그냥 전 국민이 뭡니까? 모든 선거가 부정선거의 대상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가능성의 문을 열어놓는 것이 전자투표 선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짓 하면 안 되거든요. 2020년도 4.15 총선 여러분들 끝나고 난 다음에 초기에 한국의 여러분들 전산 담당 분야에서 1세대 6사에서 여러분들 이 컴퓨터를 가리켰던 전직 여러분들 당시 아마 대령 되셨던 분일 겁니다. 그분이 공병호 TV에 출연해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무조건 컴퓨터에 숫자가 입력되면 조작될 가능성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겁니다. 컴퓨터는 절대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 열변을 토하는 게 기억이 나거든요. 정교 임원 초등학교의 정교 임원 선거에 전자투표로 왜 하냐 이야기. 아마 선거관리위원회가 학교를 상대로 해가지고 시범학교 제도 같은 걸 운영할 겁니다. 중학교도 실시하는데 초등학교도 실시하는 모양이죠. 전자투표 선거 이후에 컴퓨터 통계 결과 처리 과정에서 이런 짓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름 성장할 때와 마찬가지로 투표지 만들어서 뭡니까? 기표하고 그다음에 이름 그걸 세면 되지 않습니까? 몇 장 되지 않습니다. 이 보시게 되면은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 지원으로 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진행됐다. 왜 온라인 투표를 합니까? 왜 온라인 투표를 하냐 이야기.
온라인 투표 하면 안 되죠. 사전투표 조작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많이 발생했는데 이런 거 하나 여러분들 제대로 고칠 수 있는 나라가 아닌 겁니다. 정말 이 나라 문제가 많습니다. 정말 나라가 문제가 많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깊이 반성해야 됩니다. 사전투표 조작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아우성이 많은데 선거에 대해서 단 한 보도 못 나간 경우입니다. 그리고 무슨 아파카 나도 아파카 할 수 있습니다. 자유, 정의, 진리, 무슨 법치, 좋은 이야기는 나도 술술술 내낼 수 있습니다. 자유와 정의와 민주와 뭐 선거가 완전히 무너진 거 아닙니까? 이 초등학교 선거에서 왜 여러분들 온라인 투표를 하는 겁니까? 온라인 투표하면 안 됩니다. 이런 짓을 해가지고 이 세대들이 성장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모든 선거를 다 온라인으로 만들 거 아닙니까? 왜? 익숙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맥도날드가 뭡니까? 어릴 때부터 뭐죠? 마케팅을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맥도날드에 익숙하도록. 그래서 평생도록 여러분들 맥도날드 고객이 되지 않습니까? 온라인 투표를 좀 초등학교 때부터 해가지고 그 애들이 중학교, 대학교 되면 어른이 되면 자동적으로 온라인 투표가 여러분 정상적인 투표라고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겁니다. 맥도날드 마케팅 기법하고 여러분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 마케팅 기법과 똑같은 겁니다. 나라가 큰일 났습니다. 이런 표라는 것이 B양이 56표, C군이 53표를 받았는데 기껏해야 여러분들 100몇 표인데 왜 투표지를 사용 안 하냐. 투표지를 써가지고 수개표를 왜 하지 않느냐. 왜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학교 선거까지 온라인 투표를 하느냐 이야기죠. 나는 그 저희가 그냥 그대로 보이거든요. 아이들에게 온라인 투표를 익숙하게 해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뭡니까? 모든 선거를 남미처럼 온라인 투표로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내 세대의 일이 아니니까 아이고 나도 모르겠다. 너가 뭐 콩을 밥으로 만들든 밥을 콩으로 만들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도 그 여러분들 악한 세력들의 의도를 100여 명 되는 그런 투표자들을 가지고 선관위의 이름도 온라인 투표를 왜 사용하냐야. 선관위는 왜 온라인 투표를 학생들에게 하냐야. 당연히 학생들한테 뭡니까? 투표지를 여러분들 기표하고 투표함이 넣고 세도록 만들어야 되지. 문제가 생기면은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문제가 이렇게 생겨도 전혀 고칠 생각을 안 하는 나라가 됐으니 애들한테 온라인 투표 왜 합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때 왜 온라인 투표 합니까? 얘들이 어른이 되면 자동적으로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뻔히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나라 만들려고 합니까? 중국 비서부리 한 나라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속는 사람들도 문제가 있지만 이런 것을 여러분들 용인하는 그런 나라도 참 어떻게 되더라도 싸죠. 이걸 이제 학부형이 밝혀내가지고 시군이 세표차로 패배를 세표 앞선 것으로 결과지를 조작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온라인 투표를 하는 겁니다. 온라인 투표. 온라인 투표하면 안 됩니다. 투표는 검증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컴퓨터라는 것은 검증 불가능한 것은 투표가 될 수 없잖아요. 많은 시민들은 생활하기에 바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신경을 쓸 수가 없는데 나라 곳곳에서 교과서를 바꾸고 역사를 왜곡하고 이런 걸 보면은 거대한 어떤 움직임을 볼 수 있는 거죠. 저 인간들이 앞으로 어떻게 나라를 만들 생각을 갖고 있냐. 중국 비스무리한 나라를 어떻게 지금 만들려고 전방위로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역사를 그냥 자기 식대로 그냥 재단하고 이번에도 뭐 윤희상 씨 무슨 동백님 사건에 대한 무슨 뭐 명예회복 차원의 재판이 진행되더구먼요. 다 그게 뭡니까? 역사를 다시 쓰는 겁니다. 이제 선거를 장악하고 있으니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돼버렸는지 기가 찬 거죠. 아이들 선거에 온라인 투표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밀어붙이는 그 저희가 너무나 불순한 거죠. 여러분 광고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이제 5월 30일 날 다섯 번째 책인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 이렇게 발간됩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선거 공정성을 회복하는 일이 우리 모두에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이 책이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